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쥔이 강력한 왼팔 이 리저쥔과 赵正红이 체포되었었죠. 그 둘은 경찰서 안에서 아주 그냥 당당하였답니다. 어차피 내는 총살이니 내 입에서 뭐 한 글자라도 빼낼 생각 하지 말라 이거였죠. 그러자 경찰들도 뭐 피식 웃었답니다. 니놈들보다 뭐 수십 배는 더 똥고집들도 우리 쪽에서는 그냥 알아서 쪽쪽 다 불게 만든다 이거였답니다. 경찰들이 이놈들을 맨날 재우지 않고 이 고문에 들어가니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답니다. 이어 그들은 철로부터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상은 철러가 금방 잡히면서 이 찍힌 영상입니다. 에? 그런데 이 철러의 집에서 작은 창고 하나를 발견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따고 들어가자 이 안에는 그냥 수많은 무기들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녹색이 철로된 가방과 이 금괴 하나가 더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짱쥔이 물건이었으니 철러는 비밀번호를 몰랐답니다. 요 녹색 철가방은 뭐 그나마 따기 쉬웠는데 이 금고는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하지만 왠지 이 안에 뭔가 큰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고 이거 무조건 따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답니다. 이어 여러 열쇠 따기 전문가들을 데려와도 이 금고는 그냥 끄떡하지를 않았답니다. 네, 그 시절에는 이 천재 금고 따기 왕옌칭 같은 인물이 없었죠. 하여 경찰들은 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였었는데 이 브랜드의 금고야 아이 기가 막힌다야. 다음에 어느 기업에서 뭐 금고를 사야 될 일이 있으면 이 브랜드로 사라고 추천해 줘야 되겠다. 요거 질량 하나만은 그냥 끝내준다야 라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먼저 이거 따고 봐야겠죠. 그러자 이번에 경찰들은 이 산소 절단기를 잘 다루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이 금고를 아예 뜯어버리려고 했답니다. 하여 산소 절단기 전문가가 도착해서 이 낑낑거리면서 치익 하고 지금 따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 한 절반쯤 되게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러면서 뭔가 슝 하고 날아서 이 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였답니다. 에?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자세히 보니 헐 그건 탄약이었답니다. 어이구야. 그제야 산소절단기 전문가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게 되었었고 이제 뭐 때려 죽여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딱 잡아떼더랍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절로 자를 수밖에 없었죠. 산소절단기 전문가들은 그 경찰들한테 이 사용방법을 대충 알려주고는 이 멀리쯤 서서 비켜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들은 살겠다고 이 몸을 감추고 머리만 살며시 내놓고 또 부족한 점을 알려주었답니다. 네, 사실 이 금고를 자르고 있었던 경찰들도 겁나 쫄았겠죠. 그렇게 불길을 치익 하고 내며 살살 자르고 또 잘라서 드디어 뚝 하고 문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금고 안에 한가운데는 수류탄이 3개나 그냥 떡하니 있었답니다. 순간 그걸 본 사람들은 이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흘렀답니다. 조금만 까딱하다가 이 수류탄 쪽에 불꽃이 들어 가서 폭발이라도 했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겠죠. 이런 때려 죽일 경찰놈들 이놈들 때문에 황천계 갈 뻔했네. 내 다시는 이놈들이 오라는 대로 가나 봐라. 그렇게 산소절단기 전문가들은 이 치를 떨면서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였답니다. 경찰들은 금고 안에서 또 다른 권총들과 그 탄약들을 찾아냈었는데요. 에? 근데 이건 뭐지? 경찰들은 그 안에서 짝퉁 신분증들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는 유독 한 여자의 얼굴로 된 신분증이 엄청 많았었는데요. 그래, 바로 이게다. 이 여자가 누군지만 알아내면 뭔가 특별한 단서가 될 것 같다야. 그러면 이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짱쥔이 두 번째 정실부인 양미옌이 사진이었답니다. 사진은 다 똑같은데 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그냥 다 바꿔서 만들어 놨으니 그 이상한 냄새가 풍기는 건 당연하겠죠. 경찰들은 결국 요 작은 창고 안에서 엽총 16자루와 권총 10자루 그리고 수천 발의 탄약들을 찾아내었으며 또 아까 얘기가 나왔던 수류탄도 찾아냈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짱쥔이 수집한 무기들 중에 그냥 일부분이었죠. 나중에 또 최홍옌이 집에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 다른 여자들이 집에도 각각 다 숨어놨답니다. 철러를 심문하게 되자 그녀의 태도는 확실했답니다. 니들 같은 것들은 짱쥔을 절대 못 잡는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리저준과 쩌정홍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이 장쥐는 권총과 수류탄을 항상 몸에 갖고 다녔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경찰들과 대처하게 되면 이 권총으로 맞붙어서 쏴서 죽일 수 있는 만큼 다 죽이고, 이 수류탄을 폭파시켜서 다 함께 저세상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리저진과 쩌정홍이 잡히게 되자 짱쥔과 연관되어 있는 부하들은 다들 그냥 줄줄이 잡히게 되었답니다. 전에 짱쥔을 제일 처음 따라다니며 이 작업을 진행했던 옌로밍도 잡히게 되었었고, 또 첫 번째 신고 시대에 있었던 왕위도 잡혔답니다. 그리고 제일 애매한 그 두 번째 신고 시기 참가자인 리진성도 있었답니다. 이번 소탕작전은 이 양빈첸이란 사람이 총지휘권을 맡았었는데요. 이 양빈첸은 후난성 공항국 계통이 넘버2였다고 합니다. 지위도 엄청 높았지만 전에 제일 밑바닥 형사부터 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올라간 오직 그냥 능력파 형사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책상 한번 땅 하고 치자 이 짱쥔이 그렇게 잡고 싶었지만 쭉 못 잡아오던 쉬쥔도 그냥 하루 만에 잡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들은 다들 그냥 뭐 피레미들이었죠. 기껏해야 다 짱쥔이 사용하였었던 도구들에 불과했답니다. 모든 사건들은 짱쥔이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지휘한 거였으니 잡으려면 제일 윗대가리 짱쥔을 잡아야 했답니다. 하지만 이 양미옌이 짝퉁 신분증 등까지 단서가 그냥 끝났답니다. 우리야 이 양미옌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경찰들은 이 양미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리저준과 쩌정홍은 양미 이엔을 그냥 딱 한 번만 봤었고, 짱쥔이 형수님이라고 불러라 한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이 양이엔은 대체 어디에 살고 있으며 짱쥔과는 또 대체 어떠한 사이인지 그 당시 경찰들로서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이었답니다. 뭘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냥 막막해놨답니다. 중국 땅덩어리가 웬만큼 커야 말이죠.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던 찰나에 문득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남자는 짱쥔이 첫 번째 누님 옌민이 남편이었었는데요. 네, 이 옌민이 남편과 짱쥔 사이에는 또 간단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때 옌민은 자신이 남편과 이혼도 안 하고 이 밖에서 짱쥔과 만나는 사이였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짱쥔이 양미옌을 만나고 옌민은 그냥 겁나게 두들겨 팼잖아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짱쥔한테 얻어맞고 옌민은 남편이 왕모한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이 날강도 짱쥔은 술이 거하게 되자 그날따라 옌민은 먹고 싶었답니다. 지가 뭐 전에 먼지 펄펄하게 때려놓은 거 중요하지 않죠. 그냥 지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어야 한다 이거였답니다. 하여 술에 취해 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옌민이 집으로 쳐들 갔었는데요. 근데 어라? 뭐 수컷이 있네? 어라, 이제 아이 본 지 얼마 됐다고? 에? 아니 고생을 참지 못하고 또 새로운 수컷을 사귀었니? 너네 오늘 다 죽었다. 짱쥔은 또 오랜만에 발차기를 날리기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제일 억울했던 건 옌민이 남편이 왕모겠죠. 왕모는 이 한쪽으로는 막 두들겨 맞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뭐 하는 거요? 나는 저 옌민이 남편이요. 근데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게요? 라고 그냥 소리 질렀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었다면 지가 찔리는 게 있어서 멈추고 말겠죠. 하지만 짱쥐는 아니랍니다. 뭐? 그래서 뭐? 남편이고 뭐고 내 여자 곁에 있기만 하면 그래도 죽는 게 나 알았니? 사실 왕모가 이 남편인 걸 밝히지 않았더라면 뭐 그냥 조금 얻어맞고 그만뒀겠는데, 이건 뭐 남편인 걸 밝히고 나니 더더욱 얻어터졌답니다. 왕모는 결국 병원에서 2년 동안 입원하고 나서야 겨우 침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라? 짱쥔이 수배령을 보게 된 거였죠. 하여 이빨을 꽉 악물고서 이 불편한 몸을 이끄면서 겨우 경찰서에 신고하러 온 거였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제 똑똑히 보, 이놈이 확실하오? 라고 의심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봤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놈 얼굴을 잊어버리지 못하오. 이놈이 확실하오? 나를 다 때린 다음에 또 권총까지 빼들고 설쳤다니까? 그러자 경찰들은 그제야 비로소 믿게 되었고 당장에서 옌민을 잡아왔답니다. 옌민은 그 일이 있은 뒤 이 왕모와 이혼하고 그냥 또 혼자서 외롭게 이 룸사롱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경찰이 짱쥔이 사진을 보여주자 그놈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미 나와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놈이니까 모르고 산지 오랜다 라고 그냥 뜨겁게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하여 양빙최는 경찰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 양미엔이 사진을 척 꺼내놓으면서
네 야를 아니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그 사진을 본 예민은 그냥 부르두킹해서 일어나면서 이 노말대발하는 거였답니다. 이 양미의 불려시 같은 놈, 야가 바로 짱준과 내 사이를 갈라놓고 나를 아주 개처럼 처맞게 한 놈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경찰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러면 너 이 양미엔이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민은 매우 그냥 시원시원하게 다 불어댔던 거죠. 그런데 이 양미엔에 관해 듣고 있던 양빙최는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양미엔은 중경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롱하일리, 즉 짱준이라는 사실을요. 응? 그러면 그게 뭔 큰일이냐고요? 우리로 놓고 보면 뭐 별 큰일은 아니지만 참듯이 경찰 측으로 놓고 보면 날벼락에 가까운 사실이었답니다. 짱준 이놈이 중경의 가정이 있고 또 그쪽에 아지트를 틀고 있다는 건 이제 중경 경찰 측과도 이 관련이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건을 다 해결하게 되면 공론은 어떻게 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게 되면 뭐 경찰들이 서로 자신이 사건이라고 옥신각신 싸우잖아요. 이런 거는 현실도 다 똑같은 거랍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이 중경시 경찰 측은 그냥 침을 개개 흘리면서 이 호남성 경찰들을 부러워하던 처지였답니다. 야, 이러한 천하제일 날강도를 잡으면 그 공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 몇 단계를 넘어서 승급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큰 떡을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소식은 곧바로 중경시 경찰 계통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뭐? 짱준이 여기 중경에다도 둥지를 틀었다고? 자, 짱준이 이놈 이거 나 원창한테 멘트를 단단히 주는구만. 야들아, 이렇게 큰 떡이 우리 입에까지 왔는데 이걸 못 먹으면 뭐하겠니? 어? 당장 샅샅이 수색해라. 이걸 잡으면 다들 승급이다, 알았니? 네, 이 중경시 경찰 계통 대표로 척 나온 사람은 이름이 원창이라고 불렀었는데 또 전 중경시 경찰 계통이 넘버2였다고 합니다. 네, 이놈도 또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놈이랍니다. 나중에 요놈 이야기도 엄청 재밌습니다. 그야말로 호남성에는 양빈천이 있다면 이 중경 쪽에는 원창이 그만큼 이름을 날렸었죠. 원창은 곧바로 짱준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짱준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짱준은 그때 광저우에서 둘러보다가 이어 중경시로 돌아갔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제일 위험한 곳이 또 제일 안전하다는 겁니다. 중경에 도착한 짱준은 제일 먼저 자신이 폭스바겐 산타나를 팔아치웁니다. 이것은 구매한 지 1년도 안 됐었는데 전이 너무나도 급해서였죠. 그렇게 급하게 팔아치우느라고 6만 위엔밖에 못 챙겼는데 또 갑자기 큰 소식이 전해왔답니다. 그것은 바로 창더시에서 이 짱준 일당을 다 잡았다고 언론에 그냥 확 던진 거였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창더시 경찰 측에서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까발킴으로써 이 자신들의 공로를 먼저 확실하게 하겠다는 수작이겠죠. 아니면 나중에 중경시 경찰 측에서 짱준을 잡았다고 기사가 나오면 자기들 후난성이 경찰들은 곧바로 그냥 묻혀버릴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랍니다. 에? 뭐야? 전수친과 나만 빼고 몽땅 잡혔니? 그러면 이제 양미엔 쪽도 안전하진 않겠네. 짱준은 이어 곧바로 양미엔 집에서 나왔으며 그렇게 또 짱준을 잡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원래 경찰 측은 한 개 조직을 검거하게 되면 모든 조직원을 다 잡아들이기 전에 이 언론에 보내지 말아야 하는데요. 아니면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단당들은 그냥 더더욱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게 아닙니까? 그것도 요번에 못 잡은 건 뭐 잔챙이도 아니고 조직이 두목을 못 잡았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후난성 경찰 측은 너무나도 책임감 없는 행동이었죠. 그러면 중경시 경찰 대표의 원창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짱준은 원창한테 잡히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 뜻밖의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